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인 고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사투리를 아직 많이 못 버리고 있는 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영어 일기와 일본어 일기를 한꺼번에 올렸는데, 어제 어느 분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영어 일기, 일본어 일기 따로따로 해봐라는 좋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어 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0일입니다만, 영어 일기 오늘 올리는 것은 11월 19일 쓴 일기가 되겠습니다. 1번. 어제는 추웠습니다. It was cold yesterday. 2번. 나는 집에 오는 길에 따뜻한 국수를 먹었습니다. I had warm noodles on my way home. 오늘은 더 춥습니다. It is colder today. 내일도 춥습니다. 4번, 내일도 춥습니다. It's cold tomorrow too. 5번, 그렇지만 내일은 책을 반납하러 도서관에 가야겠습니다. But I have to go to the library to return the books tomorrow. 네, 영어 일기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It was cold yesterday. I had warm noodles on my way home. It is colder today. It's colder tomorrow too. But I have to go to the library to return the books tomorrow. 네. 이번에 아인데 제가 그래도 영어 일기 쓰기 시작하면서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바다이 하지 말고 바라이 해라고. 네, 오늘도 영어 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영어 일본어 일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